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지를 알고 싶다 제1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알찬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어요? 밤새면서 지냈습니다. 뭐 잘 아다시피 진짜 한 200억 정도 규모의 네. 세계 대회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네. TI5라고 예, 그거를 이제 11일 동안 이제 중계를 하면서 약간 이제 좀비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11일간 거의 잠을 안 자고 그렇죠. 예, 거의 밤에. 뭐 1시 정도에 새벽 1시 정도에 스튜디오에 나가갔고요. 네. 그날 스케줄이 끝나면은 늦게 끝날 때는 한 3시 4시 이렇게 끝나니까요. 그다음 날 오후 3시. 그날 오후 3시. 예, 요 정도 새벽 1시에 시작해서 예, 그렇죠. 뭐 그 시간을 제가 풀로 한 건 아니지만 네네. 한 1교대 정도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요즘같이 이제 더운 날에 밤을 새면서 한 10일 넘게 한 11일 정도 이제 중계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참 진이 빠진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만큼 네. 돈이라도 많이 벌었으면 힘이 안 빠졌을 텐데 뭐 예 뭐 돈은 뭐 사실 벌기는 했는데 네. 여러 가지로 이제 TI5를 중계를 하면서 또 좋은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몸이 참 힘드니까 이후에 TI5가 끝나면은 요양을 좀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예 한 요번 달 말 정도에는 진짜 어디 여행이라도 좀 다녀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하고 달라요 몸이 올해? 작년하고 이제 몸도 당연히 다르고요. 잘 아시잖아요. 근데 왜? 아 저는 예. 작년이랑 똑같아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이게 어느 적정 수치에 다다르면 변동이 네. 없.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 그런데 네. 11시간 정도. 아 정말 네.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그 게임 중계를, PC방에서 게임을 뭐 10시간 넘게 12시간 정도 하는 것까지는 뭐, 네. 뭐 매일 뭐 그쵸.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 또 하면 안 되겠지만 난 못하겠던데 네, 그 정도는 네. 좀 가능한데 앉아서 중계 계속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냥 이런 톤으로만 정말 힘들었을 것 얘기를 같아요. 하는 거면 사실 상관없는데 중계라는 게 때에 따라서는 막 이렇게 소리도 질러야 또 되고 질러야 되는 거니까 그게 좀 약간 체력전이어서 힘들었었지 사실 뭐 TI5 안에서 이제 한국 그 팀들이 또 세계 무대에서 한 8강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상금도 한 10억 정도 받았고 네. 예, 그런 모습을 이제 함께 중계를 하면서 또 보람된 부분도 있었어요. 굉장히 역사적인 그 현장에 내가 이제 중계를 참여를 했었다라는 이런 느낌 때문에요. 그래요. 자, 주행 씨는 또 어떻게 한 주를 예, 보내시나요?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를 열심히 운영을 하면서 네. 이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회원들이 게시판 글을 막 열심히 올리다가 어느 순간 뜸해지면은 이벤트도 한 번씩 해가지고 좀 행사 같은 거 글 많이 올라오게끔 유도를 좀 해주고 네. 또는 새로운 컨텐츠로 새로운 게시판 지금은 뭐 최근에 비밀 게시판 같은 거 이렇게 추가하면은 또 이렇게 막 신기해서 막 글을 막 올려요. 익명 게시판이죠. 아, 그렇죠. 익명 게시판이죠. 네. 네. 거기를 한번 가봐야겠네요. 아 회원이 아니면은 글을 예. 볼 수 없습니다. 저희 회원 해줘요. 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프로그래머만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요, 프로그래머? 안 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차승우 아나운서님 가입하신다면 제가 적극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사람하고 남자랑 여자랑 너무 차별을 하는데요. 저는 눈길도 한 번 안 주고 일단은 가입 거절을 저는 현장에서 지금 당했기 네. 때문에 언제나 여성은 우대합니다. 저는. 네. 그 저기 이벤트 이런 문화가 싫습니다. 아, 네. 이벤트도 한다고. 가끔씩 아이패드 같은 거 안 주나요? 아이패드는 주지 않습니다. 네. 돈이 없거든요. 아이패드 차별합니까? 제가 협찬을 받아서 이제 네. 상품을 하고 있는데 보통 네. 이제 출판사 쪽에서 게임 네. 개발 관련 서적 같은 거 새로 나오면 그런 걸로 이제 이벤트를 하고요. 네. 가끔 협찬이 오기는 오는데 요즘은 뜸하더라고요. 지인 협찬 해드릴게요. 제발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뭐 할까요 그러면? 밥 먹기 아이패드. 제 아이패드. 경품은 아이패드죠. 사용하던 아이패드? 거. 사용하던 거. 가나 식사를 한번 하는 거. 식사 한번 하기. 아이패드는 근데 좀 요즘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렇지. 네. 판교에서 점심 식사 한번 하기. 지금 네. 커뮤니티의 회원 수가 상당히 많죠.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 저번에 실무 개발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한
5,000명 정도 됐을 거예요. 완전 굉장히 개발자들 거의 모든 개발자 가입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아니,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지금은 보통 하루에 한 3, 4명 정도 신규 가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탈퇴는요? 네? 네? 탈퇴하시는 분들은 없고요? 아, 탈퇴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건 파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세요. 저는 파악해요. 제 카페가 있거든요. 소소하지만. 팬클럽 카페? 네. 오. 아, 그래요? 팬클럽 백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그래서 회원수가 늘었다. 지금은 좀 정체되어 있어요. 안 올라와요, 더 이상. 근데 탈퇴하는 걸 맨날 봐요. 왜 탈퇴하지? 이러면서 보고 막 계속 쳐다보고 쪽지 보낼까? 왜 탈퇴했는지. 오프라인 정모 같은 것도 해요? 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극장 같은 거 빌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세 명 오면 아, 네. 저희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좀 하시지요. 네, 아니 근데 가입 좀 해주세요. 아, 물론입니다. 다음 카페예요. 아, 네. 아, 카페 가입을 하라고요? 네. 그럼 가입을 좀 해요. 제 카페 가입 아, 서로 같이 하는 거군요. 네, 네. 정품이 할게요. 있으면 가입합니다, 저는. 아,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아이패드 정도 주면은 가입합니다. 아, 네. 아이패드 왜 이렇게 아이패드 어디 없어요? 없어요. 아이패드 미니? 미니가 뭔지도 몰라요. 작은 거. 아, 예. 작은 거 다음에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 네. 국장님은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정말 뭐 어떻게 한 주가 지나갔는지 모르게 간 것 같아요. 아, 즐겁게 지내셨네요. 그냥 저는 한 주가 제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맨날 이제 집에서 혼자 일기장에다가 제발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이런 이야기만 써놓고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어쨌든 일요일까지 다 끝난 거고 예, 저 이제 다 끝났죠. 저는 진짜 저번 주 한 주는 어떻게 갔는지를 더워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아우 저녁에 그 정말 웬만해서 이렇게 에어컨을 잘 안 트는데 계속해서 에어컨을 틀고 자야 됐던 그리고 한 새벽에 일어나서는 다시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고 이거를 저만 합니다 저만 예 네, 집에서 가장의 역할인 거죠 네 4시도 5시도 일어나서 왜냐면 너무 추운 거야 계속 켜놓고 자면 네.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더위에 좀 지친 한 주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봉영 아나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주말에는 부산 다녀와서 조카 돌잔치라서 거기 다녀오고 휴가 갔다가 다시 와서 또 내려갔다고 네, 주말에 또 가가지고 좀 피곤한 상태고 상당히 피곤하겠네요. 네, 아우 그래가지고 얼굴에 제가 뭐 음식인가 뭐 햇볕인가 좀 잘못 안 맞아가지고 두드러기가 났는데 그게 지금 심해져가지고 병원 다니고 있어요. 그래. 더 심해지면 어떡하죠? 방송도 못하는데 더 심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주사도 네, 빨리, 맞았어요. 네, 빨리 낫기를. 주사 네. 맞았으면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바일 게임 e스포츠 활성화되나로 잡아봤습니다. 모바일 게임 e스포츠화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기존의 PC게임이 아닌 모바일 게임을 e스포츠화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메인글로리, 에이스 오브 아레나즈, 그리고 광개토대왕 같은 게임들이 e스포츠화 대상의 게임인데요. 모바일 게임 e스포츠 가능성에 대해서 그지들의 시선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차보경 아나운서가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모바일 게임 e스포츠화는 조금 생소하잖아요. 네. 이 좀 온라인상에서 대결을 하는 이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 직접 리그까지 열리고 상금까지 걸려 있고 또 뭐 심사위원, 중계위원까지 있는 거는 중계진까지 있는 거는 거의 여러분들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정말 대세입니다. 네. 네 저희 헝그리앱에서도 작년에는 더 킹 오브 파이터즈 앤 배틀 토너먼트 시즌 1과 2를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정말 큰 인기를 끌었던 도탑전기 리그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 네. 인터뷰 제가 했고요. 예, 예. 네,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넥슨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넥슨 같은 경우에는 영웅의 군단 리그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올해 초에 네, 네 정소리 캐스터님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멋있었어요. 모바일 게임의 e스포츠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헝그랩이 그 지난해 방송을 했었던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올해부터 좀 관심들 e스포츠와 하려는 움직임들 네. 뭐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게임 인구수가 그만큼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생명력이 좀 짧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 생명력을 좀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그 유저들 간에 어쨌든 교류가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저가 유저를 상대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확고하게 돼야지만 모바일이 조금 더 오랫동안 서비스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는 셈이라 e스포츠로서의 어떤
어떤 그 전환 가능성을 계속해서 타진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온게임넷에서는 이제 그게 있었죠. 베인글로리. 예, 리그가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국 쪽을 또 살펴보니까 네디즈에서 개발을 한 난투라는 게임이, 난투 서유일 거예요 아마. 네네. 풀 제목이 난투 서유라는 게임을 가지고 e스포츠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또 네,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죠. 난투라는 제목으로요. 예, 그리고 나서 넥슨은 이제 광개토 태원 같은 경우는 다른 게임은 모두 다 이제 TCG 아니면은 혹은 그 모바 장르라 그래가지고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이런 식의 어떤 그 게임인데, 광개토 태왕은 RTS 게임이에요. 네. 네, RTS 게임으로 전략 시뮬레이션. 예,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지금은 또 e스포츠화를 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넥슨 아레나에서 마비노기 듀얼이 이번 달 초부터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뭐 리그화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마비노기 듀얼 존이라 그래가지고 넥슨 아레나 아마 2층 쪽에 아마 마련이 될 것 같고요. 한켠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 8월이나 9월쯤에 이제 리그도 뭔가 이제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이런 그 의견을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이 지금까지 굉장히 단순한 장르들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e스포츠가 발전을 하고 모바일 게임들의 장르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e스포츠에 적합한 장르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고. 그걸 또 다르게 분석을 해보면은 유저들의 그 모바일 게임 플레이 패턴도 좀 많이 바뀐 상태예요. 네. 예전 같으면은 단순하게 그냥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잠깐 플레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타임요. 네, 지금은 정말 모바일 게임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런 게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e스포츠 게임에 적합한 모바일 게임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캐주얼 형태의 게임들, 기존에 있었던 네. 형태의 게임들도 e스포츠로 할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사실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e스포츠화 해서 만들 수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도 그런 걸 굉장히 하고 싶은데 좀 네. 정말 국민적인 게임이잖아요. 막 뭐 애니팡이나 그런 게임들 모두의 마블도 네, 그런 모두의 마블 대회는 있었죠. 네. 있었어요. 소규모로 약간 이벤트 형식으로 유저들 대상의 대회는 네 방송까지도 저는, 했었는데 TVN에서 그렇습니까? 잠시 잠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아빠들이 진짜 프로게이머로 진출을 한다던가 네. 50대 아저씨들이 진출하는 것도 기대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90년대가 e스포츠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달려라 코바. 예. 네, 저는 2000년대 들어와서죠. 이제. 달려라 코바. 아, 90년대. 94년도 있어요. 그랬습니다. 저기 뭐냐. 그 김예불 씨가 전화로 전화로 게임하던 거. 저는 e스포츠라고 하면 좀 그게 정말 최초의 e스포츠가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 이제 유저 참여형 네. 이런 그 프로그램이었죠. 네. 그렇게 랭킹을 정하고 네. 경품도 주고. 물론 굉장히 캐주얼한 게임으로 여러 가지 이제 유저들을 참여를 해서 재밌는 이벤트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리그 형태의 어떤 그 e스포츠화 되기에는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네. 어쨌든 e스포츠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이벤트 형태의 게임 대회에는 e스포츠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 그렇죠. 구분은 예. 안 되죠. 이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데 e스포츠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이야기한 어떤 RTS 장르 또는 AOS 장르 뭐 이런 장르의 게임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 e스포츠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전까지는 거의 어떤 캐주얼 형태의 이제 게임들이 대세 뭐 줄을 이뤘기 때문에 e스포츠를 논하기가 좀 뭐 이렇게 쉽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쵸. 지금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의 장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e스포츠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기술적으로도 모바일 게임이 예전까지는 그런 시도를 사실 잘 안 했어요. 실시간 대전이라는 부분. 일단은 e스포츠가 되려면 실시간으로 대전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경기를 해야 되는데 모바일 게임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고, 한 2013년도쯤부터 실시간 대전 액션이나 뭔가 실시간 요소가 들어가는 모바일 게임들을 시도를 하긴 했습니다. 네. 이제는 실시간이다 하면서 개발사들이 열심히 개발해서 만들긴 했는데, 그때는 유저들이 실시간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냥 간단간단한 게임을 원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바뀐 상황이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네. 근데 기술적으로 아무리 커버가 되었다고 해도 최근에 열린 대회들 보면 그래도 좀 끊기고 게임이 실시간으로 와이파이로 해도 전용 그 서버를 만들고 와이파이를 설치를 해도 좀 끊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왜 죄송합니까? 네. 사실 장르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이제 e스포츠화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됐는데 사실은 e스포츠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이제 실시간 대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저들이 또 그리고 모바일로 실시간 대전을 하는 것은 좋으나 그에 이제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담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전화 요금의 부담이라든가 데이터의 어떤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은 당연히 유저가 굳이 이제 PC로 할 수 있는 실시간 대전을 모바일로 시도하려는 그런 생각은 아마 안 할 것 같고 예,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e스포츠 그러니까 모바일로 e스포츠화가 마련이 되기 위해서는 뭐 보드게임 카페가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예, 모바일 카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부담 없이 가서 자신이 이제 뭐 전화에 관련된 요금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모바일 게임을 즐길 수 있을 만한 특정한 지역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이제 게임 개발사들이 만들어 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모바일 게임이 e스포츠가 되려면 일단은 좀 생명력이 좀 길게 가야 된다라는 먼저 전제 조건이 좀 있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e스포츠 이제 구단을 만들고 리그를 운영을 하는데 이게 한 1년 정도도 못 가서 사람들한테 관심이 떨어지면 e스포츠로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게임의 인기와 마찬가지로 그 게임을 즐기는 혹은 그 e스포츠화 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유저층이 그러니까 이용자층이 아니라 그걸 볼 수 있는 e스포츠 경기를 볼 수 있는 이용자층이 넓어야 되는데 이럴 수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인기와 더불어 이용자층이 처음에는 있다가 그렇죠. 바로 이게 그러니까 뭐 사그라들어 버리면 이게 e스포츠화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네. 그 다음에 어떤 기기죠. 그 우리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PC나 혹은 뭐 전용 키보드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무슨 스포츠를 하는 것 같은데 PC 온라인 같은 경우는 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따 사보경 아나운서들도 그 부분은 이제 방송 진행해봤으니까 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우리 이승원 해설께서 보셨을 때 일단 PC 온라인 게임 쪽이 계속 이제 중계를 하니까 네. 그 e스포츠의 어떤 그 연상되는 거하고 모바일 게임으로 e스포츠 어떤 경기 뭐 리그 이렇게 한다면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차이가 있겠죠. 이제 PC 안에서 이제 구현되는 게임을 가지고 리그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모바일 안에서 돌아가는 게임을 가지고 리그를 진행하는 거는 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실제로 이제 유저들 간의 대결이 원활하게 되려면은 실시간 접속자들도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크 환경이 좀 원활해서 게임이 끊기지 말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감수하면서 실시간 유저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 여러 사람들끼리 대결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e스포츠화 할 수 있는 이런 그 조건이 될 텐데 지금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이 멀지 않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예,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언젠가는 되기는 할 겁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 인구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PC로 이제 게임을 하는 것보다 좀 부족한 타격감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실시간 유저들 간의 대결을 했을 때 끊기지 않는 네트워크 환경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모바일 게임 안에서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모바 장르, AOS 장르를 가지고 실제로 뭐 중국에서는 난투라는 게임 자체가 이제 e스포츠화 됐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그 게임 내용들을 보니까 이걸 할 바에는 그냥 PC로 AOS 장르를 하지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까지 갈 길은 좀 멀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차보경 아나운서는 이제 그 지난해 이제 헝그랩 TV를 통해서 이제 그 e스포츠화해서 네, 모바일 e스포츠 뭐 대회도 하고 리그 형태로도 진행을 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기존에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라든지 혹은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든지 그러니까 기존 지금 현존하고 있는 e스포츠하고는 이제 어떤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스튜디오에서 혹은 옆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e스포츠로서의 어떤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 어떤 시청자들의 반응, 이런 것들은 어땠습니까? 우선 도탑전기 리그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 세트가 되게 바둑을 두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네. 약간 전략도 있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타격감이나 이런 거는 절대 모바일 게임이 온라인 게임을 이렇게 넘어설 수는 없어요. 좀 이렇게 비등비등하게는 되겠지만 이렇게 화면 자체가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쪽으로 너무 액션성, 그리고 또 온라인 게임을 따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뭐 전략 게임을 하는 거는 또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개토 태양도 전략 게임으로 본인이 직접 계속 키운 캐릭터로 또 PVP, 또 e스포츠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점은 조금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만 온라인 게임이랑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AOS와는 전혀 다른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걸로 좀 개발을 많이 한다 보면 정말 e스포츠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영 씨는 지금 e스포츠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제 개발사들, 네. 처음부터 이제 e스포츠화를 좀 염두에 두고 네. 개발하고 있는 듯한 느낌들, 또 그런 게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e스포츠 아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네트워크 부분, 접속이 끊긴다. 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많이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모바일 게임 쪽이 기존에는 실시간적인 요소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게임 서버를 개발하는 기술 자체가 기존의 PC 온라인 쪽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기술이 성장을 한 상태예요. 네. 기존에 있는 PC 온라인 같은 경우는 아예 진짜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접속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아예 네트워크 프로토콜까지 직접 자체적으로 다 개발을 해가지고 정말 네이티브 밑단부터 서버를 개발을 탄탄한 기술로 해가는 방식이고, 네. 모바일 게임 서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그냥 웹 서비스 방식으로 기존에 있던 웹사이트 서버를 개발하듯이 개발을 하고 기존에 있는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솔루션 같은 걸 도입을 해서 그거 위에서 이제 약간 더 개발하기 쉽게끔 대부분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개발사들은 그러면 이제 그 e스포츠를 좀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하는 환경에 있어서는 뭐 문제된 부분이 없다라는 있죠. 있나요? 지금은 그렇게 아직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라면 실시간 네트워크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이 워낙에 개발이 쉽고 유지 보수가 좋다 보니까 다들 그런 방식, 웹 서비스 방식, 기존의 PC 온라인 서버와는 다른 방식으로 서버를 다 만들어 왔던 단계에 있고, 그리고 PC 온라인 게임 서버 개발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쪽으로만 발전이 됐습니다. 웹 서버 개발자들도 많이 게임 쪽으로 들어왔고, 근데 지금부터 이제 또 실시간적인 요소들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다시 PC 온라인의 그런 네이티브한 기술들, 그런 게 필요로 하는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중국이나 해외 쪽이 계속 기술력을 따라잡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클라이언트 쪽은 따라잡혔다고 봅니다. 유니티나 뭐 언리얼 같은 게임 엔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똑같은 기술로서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게임 서버 쪽은 아직은 한국이 훨씬 기술력과 노하우가 많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먼저 실시간적인 요소하고 e스포츠에 최적화된 그런 게임들을 많이 개발을 하면은 오히려 중국이나 다른 해외 쪽에서 모바일 쪽에 그런 네트워크 기술이 조금 부족할 때 우리가 먼저 치고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 요소로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온라인 그 리그 같은 거 보면 옵저버가 있잖아요. 1대1로 대결을 펼치는데 이 개인 화면만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 옵저버가 이 화면 비추고 저 화면 비추고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모바일 뭐 e스포츠화가 되려면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아, 물론이죠. 근데 그런 게 혹시 어렵나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예 그냥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e스포츠 쪽으로 진출 안 할 그냥 진출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만든 거지. 그럼 만드는 거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별도의 뭐 맵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뭐 별도의 어떤 관전자 느낌이죠. 그, 네. 그렇죠, 그렇죠. e스포츠화 될 수 있는 관전 모드만 개발을 하면 되니까요. 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관전 모드. 네트워크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어떤 대회 모드용으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대회 뭐 그런 서버 부분들은 거의 만들죠. 충분히 가능하죠. 관전 모드만 이제 게임 안에서 내장된 기능이 관전 모드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뭐 e스포츠화하고 방송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장르나 이런 것들이 좀
특정화되고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이 재밌느냐가 이제 문제인 거겠죠. 예, 어떤 게임이든 간에 사실 뭐 e스포츠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달고 아, 그럴듯한 어떤 리그를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네. 그거를 한 번 하고 마는 거는 그냥 이벤트고요. 예전과는 다름없는 그냥 이벤트고요. 아무래도 e스포츠화라는 거는 계속 꾸준하게 리그를 간다라는 건데 아, 계속 꾸준하게 리그를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게임성이 문제이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게임 장르가 게임의 인기. 네, 어떤 게임이 어떤 게임 장르가 가장 또 이제 e스포츠의 최적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필요한 이런 시점이고 제가 보기에 최근에는 이제 TCG 장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런 장르가 가장 e스포츠에는 그나마도 어울리는 장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네트워크의 영향도 그렇죠. 덜 받고 마비노기 듀얼이나 뭐 하스스톤이나 네네네. 예, 이런 장르가 가장 e스포츠에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뭐 그런 거죠.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퀴즈 네. 풀고 뭐 이렇게 단계별로 넘어가고 뭐 이런 네. 이런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송에서 네.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e스포츠가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e스포츠화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선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선수들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예. 게임에 그러니까 게임을 뭐 한 10개의 게임이 e스포츠를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네. 한 게임에 뭐 몇 개 팀씩 선수들이 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선수들도 이제 좀 보고 네. 뭐 1년이든 2년이든 쭉 갈 수 있는 거라면 내가 선수를 좀 하려고 뭐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아마 모바일 게임 쪽에서의 e스포츠 어떤 종목에 있어서의 선수들이 있을까? 중국 쪽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네. 국내는 뭐 아직까지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국내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으로 게임 팀을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빅투스 게이밍, 뭐 LGD 게이밍, 뭐 이런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난투라는 어떤 그 게임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 팀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하스스톤 팀이 또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국내에서도 걱정할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많은 모바일 게임들을 하면서 저는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뭐 헝그레이브가 공식 카페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네. 보면 진짜 모바일 게임은 다 생각하는 게 좀 가볍게 즐기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이거를 스탯을 일일이 계산하고 프로그램을 돌려요. 그래서 이 캐릭터에는 이 스킬을 쓰고 이걸 먼저 쓰면 이게 방어 몇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런 거를 이렇게 스탯표로 올려주십니다. 네, 그런 네. 정도로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좀 이 열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정말 많은 금액을 또 쏟아부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좀 회사원들이나 예, 근데 대회 시간을 좀 주말로 하거나 오후 저녁 시간대로 해야지 좀 그 선수분들이 생길 것 같아요. 열혈 이제 그 게임 이용자들은 네. 충분히 이제 그런 관심들을 충분히 오실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e스포츠라 함은 좀 뭐 정말 전문적으로 어떤 상당수 많은 좀 그 저기 관심 있는 유저층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게임을 즐기기도 하지만 그 내가 즐기지 않아도 나는 모바일 게임이 e스포츠가 된다면 나는 팬으로서 TV에서 이제 해줄 경우에 승호 씨가 해설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e스포츠 방송이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방송을 시청자들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청층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좀 들거든요. 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PC 쪽보다. 오히려 모바일 게임 인구가 PC 온라인 게임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모바일 그냥 게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네네.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하고 아직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니까 이것저것 좀 문제되는 부분들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모바일 게임이 이렇게 성장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분명히 e스포츠 쪽도 모바일 쪽이 저는 PC를 능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먼 훗날에는. 네. 먼 훗날에 네. 언젠가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모바일 인구수가 그만큼 급성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게임이 나오냐는 게 이제 가장 문제인 거죠. 네. 지금 이제 네. 시도하려고 하는 게임들이 있고. 그렇죠. 뭐 프로 선수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팀이 생기고 또 리그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이러려면은 게임이 재밌어야 되고 유저 수가 계속 꾸준하게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만한 모바일 게임이 지금 현재는 없으니까 예, 아직까지 이제 모바일 게임을 가지고 e스포츠화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물론 뭐 시기상조라고 해서 시도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 뭔가 모바일로 e스포츠를 했을 때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그만큼 좀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물론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좋은 게임 나오고 실시간으로 유저들끼리 대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고 뭐 네트워크 상이나 뭐 이런 그 물리적인 문제들이 없는 가운데 게임마저 재밌으면은 e스포츠화가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네, 어떤 게임이 나오느냐입니다. 사실은 스타크래프트로 e스포츠를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었을 때 이제 제가 기자 생활을 시작을 해서 아는데요. 그때 당시에 누구도 이게 e스포츠가 뭐 게임 해설 또 게임 캐스터 뭐 네. 관련 직군들 방송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제가, 너무 잘 아시죠. 예. 네, 제가 2001년도에 이제 데뷔를 할 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PC 하다가 PC 갖다 놓고 네. 네. 머리 빡빡 깎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제 아는 분이 그때 당시 이제 게임 방송국에 PD로 이제 들어가서 네. 누군가가 이제 자리를 비우니까 잠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해설을 하면서 데뷔를 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서 제가 해설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거예요. 뭐 돈을 버는 것도 돈을 버는 거지만 제가 새로운 직업이었죠. 예, 제가 좋아하는 일로 뭔가 계속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끔 만드는 게 좋아서 일단은 전업 해설가로 들어가고 나서 이제 집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아니 왜 잘 공부를 하다가 왜 갑자기 게임 해설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 만나던 이제 여자친구한테도 그 오빠는 너무 이제 재미 위주로만 사는 것 같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여지껏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전에도 e스포츠에 관련돼서 혹은 게임을 가지고 뭔가 e스포츠화해서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리그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평가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하지만 하다 불안하기도 보니까 불안하기도 했고 네. 그때 부모님이나 또 여자친구도 네. 어쩌다가 제 인생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요는 그렇습니다. 이제 네. 처음에 출발은 모두 다 이제 불안하고 잘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이주행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게임의 어떤 게임성의 문제인 거지 어떤 게임이 개발이 되느냐가 문제인 거지 e스포츠화 하는 데는 전혀 걸림돌이 없다고 봅니다. 네. 유저 수도 꾸준하게 늘고 있고 계속 게임 개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점점 더 이제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중국과는 다르게 아까 이주행 씨도 얘기했지만 서버 쪽에 이제 큰 서버를 관리하고 만들고 이런 부분에 큰 장점이 있다면은 좋은 요소들을 우리나라가 많이 갖추고 있어서 모바일 게임을 가지고 이제 e스포츠화를 하고 그다음에 리그를 돌리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다. 뭐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뭐 처음부터 이제 계속 부정적인 형태로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건 사실 저는 그 스타크래프트가 e스포츠화 되면서 사실 이제 글로벌 전 세계에서 이제 e스포츠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 먼저 시작이 됐던 부분을 봐왔기 때문에 아마 모바일 e스포츠화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분명히 선수도 나오고 팀들도 그러니까 막 팀이 나오면서 선수들도 이제 있을 것이고 또 1년, 2년 이렇게 가는 어떤 모바일 e스포츠 경기가 가능할 거다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좀 일각에서는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 또 그게 가능하겠어? 온라인 PC하고는 많이 다를 텐데 뭐 이런 그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시도 자체는 저는 상당히 이제는 뭐 또 시도를 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예.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는 있지만 좀 마스터는 힘든 게임. 네. 네, 이런 게임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넥슨이 상당히 좀 전투적이죠. 전투적이죠. 예. 그 보경 씨 그 넥슨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네. 넥슨은 광개토태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개토태왕이 리그를 목적으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비노기 듀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범 리그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네. 또 계속 여러분 그 시청자 여러분들 유저분들과 모여서 초청을 해서 대회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하나만 하기에도 힘든데. 네, 넥슨은 어쨌든. e스포츠라는 말에서 살짝 변형해서 m스포츠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e스포츠 쪽에 상당히 그 피파도 그랬고요. 네. 넥슨이 이제 e스포츠 쪽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뭐 그런 그 일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넥슨 아레나를 처음 어떤 그 전용 경기장 형태로 온라인 PC 게임 위주였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쪽을 모바일 게임 어떤 대회에 e스포츠, 모바일 게임의 e스포츠화 하는 어떤 성지 형태로 지금 좀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죠, 넥슨에게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네. 예, 근데
왜요? 아니요. 네. 아, 그리고 저는 좀 게임 리그를 진행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이 네. 그 선수분들 있잖아요. 선수분들 뭐 하시는지 물어보면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는데 이 고시생이 있더라고요. 근데 고시생인데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진짜 너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고시생 거기에서의 고시생은 경찰 어떤... 아 네네네 네. 공무원 고시 네 예, 예. 그래서 정말 사법고시가 아니고 네, 사법고시는 아니었어요. 네, 사법고시는 없어졌으니까 네 이제 예.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하고 있길래 저는 동료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가 나중에 e스포츠 선수를 네 하면... 그래서 그런 좀 e스포츠 게임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걔 또 돈도 벌 수 있는 새로운 또 직업으로 새로운 직업군이 좀 탄생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우리 그 이승환 해설이 그때 당시 아무도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쭉 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불가능하지는 않죠. 근데 뭐 네, 그분이 어떻게 경찰 고시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뭐 아, 둘 다 할 수 있죠. 둘 다. 예, 맞아요. 예, 고시 공부하면서 뭐 게임 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으니까 네. 예, 뭐 그건 걱정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모바일 게임 리그가 이렇게 많이들 열렸었잖아요. 뭐 그렇게 많은 리그는 아닌데 근데 좀 안 좋게 끝난 경우도 많았습니다. 바로 올해 초에 있었던 영웅의 군단 콜로세움 챌린지가 조금 성대하게 좀 많은 기대를 받고 열렸는데 호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좀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 전에 지스타 때부터 저희 또 지스타 저희 헝그리 부스에서 리그를 열고 네. 또 많은 지원과 관심을 좀 보여주시더라고요. 엔도어즈 쪽에서. 근데 반응이 안 좋아서 조금 속상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래서 유저가 많아야 꾸준하게 이제 유저가 유입이 되고 또 많아야 리그도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라서 예, 그런 어떤 그 선결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좋은 게임 컨텐츠가 필요한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레이싱 게임 같은 것도 모바일 게임 안에서 리그화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니드 포 스피드라든가 뭐 이런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장르들의 레이싱 게임들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이제 유저들끼리 기록 경쟁을 하는 이런 걸로 이제 리그화를 시키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은 스포츠 게임이죠. 예, 그러니까 네. 레이싱 게임도 뭐 스포츠 게임 장르에 들어가지만 스포츠 게임들 중심으로가 e스포츠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맞을 수도 있다. 축구 게임도 있고요. 네. 또 야구 게임도 있고 야구를 소재로 한 게임들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스포츠 게임들은 e스포츠로 모바일 게임이지만 e스포츠로 만들었을 경우에 좀 길게 생명력 있게 좀 갈 수 있고 또 남녀노소 누구나 보면 박진감 넘치고 알죠. 그 지금 어떤 대회가 있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룰이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뭐 네. 축구 야구 온라인 PC 게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스타크래프트 또는 뭐 리그 오브 레전드를 그러니까 TV에서 해줄 경우에 열심히 이제 뭐 그 와우도 마찬가지고 주행 씨가 이제 아주 당당하게 저를 가르치시면서 가르치면서 주행 씨라고 죄송합니다. 스몬 씨가 네. 해설을 하지만 아는 친구들, 아는 게임 유저들만 네. 이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네.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그 피파 같은 경우는 e스포츠와 해도 네. 그 누구나 보면 지금 어떻게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보기에 이제 편하고 좀 직관성이 있는 이런 그 장르의 게임들이 아무래도 e스포츠화가 됐을 때 좀 보기도 좋은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이제 스포츠 쪽에서도 레이싱 그리고 이제 뭐 버추어 테니스라는 이런 장르도 네.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것도 이제 e스포츠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그런 식의 어떤 게임이라면 e스포츠화가 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e스포츠화를 하기 위해서 요즘 한참 인기 있는 장르인 뭐 AOS라든가 RTS 이런 걸 가지고 모바일 게임 e스포츠화를 시도를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모바 장르라든가 혹은 RTS 장르는 PC로 하는 게 더 낫거든요. 여러 가지로. 예,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으로 하는 게 더 나은 장르를 가지고 모바일에 이식을 해서 굳이 모바일 e스포츠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스포츠라든가 혹은 기록 경쟁 게임 그리고 이제 차분하게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상대와 대결을 할 수 있는 TCG 장르, 이런 장르들이 e스포츠화로 좀 특화한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저도 지금 동의해요. 네, 광개토 태왕 같은 경우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모바일에다 넣긴 넣는 잘 넣더라고요. 근데 일단 게임 자체는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게 e스포츠 쪽으로 어떻게 성공할지는 모르겠는데 조작 자체가 너무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조작은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자동화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모바일상에서 플레이하는 데는 재밌게 플레이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전략과 전술적인 부분을 잘 컨트롤하고 표현할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이에요. 저는 이 주행 씨와 생각이 다른 게 전략적인 요소가 좀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힘들었거든요. 제가 라이트하게 게임을 하고 싶은데 정말 스타크래프트처럼 내 본진이 랜덤으로 들어가요. 2대2로 PVP도 할 수 있고 또 혼자 랜덤으로 또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뭘 먼저 짓고 뭘 타고 올라가고 먼저 침략을 하고 중앙에 뭐 더블 앞마당을 먹고 네. 중앙까지 먹고 뭐 이런 쌀을 먹어야 되고 이게 스타크래프트랑 정말 똑같아가지고 근데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는 점이 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모드가 두 개 있습니다. 공성 모드와 전략 모드가 있는데 이 공성 모드는 클래시 오브 클랜처럼 내 성을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뭐 골드도 획득하고 방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풍부한 컨텐츠를 넣었고 e스포츠에 적합한 환경인 것 같아요. 유저층만 좀 두툼하면. 야 여기서 이제 전문가 보시다. 아 우리 최봉현 아나운서. 제가 방송을 하루 했거든요. 네. 광개토 태양 방송을. 어쨌든 e스포츠화 하는 게 뭐 지금 이제 시도를 지금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향후에 어떤 식으로 좀 발전할지는 좀 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e스포츠화 하려고 하는 게임들이 장르가 온라인 PC 게임에서 네. 어떤 가능했던 그렇죠.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보니까 네. FPS 장르 뭐 네. 전민 돌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 걸 가지고 중국에서는 FPS 장르를 가지고 또 e스포츠화를 또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는 하는데 네네. 실제로 보는 맛이 없어서 네. 좀 실패했다 이런 의견을 또 듣는 게임도 있기는 있어요.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모바일 FPS 게임 많이 해봤거든요. 모던 컴뱃 5도 해보고 네. 또 서든 어택 M에서 M도 해봤는데 막 구역질이 엄청 나는 거예요. 하는데 어지럽고 이게 손이 제가 큰 손도 아닌데 이렇게 총도 잘 안 쏴지고 그래서 FPS는 정말 이렇게 컴퓨터라거나 큰 패드로 해야지만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리그로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FPS는. 네 여기에서 궁금한 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주행 씨. 아 예. 예. 뭐가 이렇게 사실은 모바일 게임이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혹은 패드 정도로 게임을 하잖아요. 그대로 좀 그 이식을 해서 PC에서 게임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요즘은 그렇게들 많이 나옵니다. 멀티플랫폼으로 네. 뭐 요즘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이들이 다 똑같이 실행할 수 있거든요. 웹에서도 할 수도 있고 PC에서도 할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PC로 가능하면 네. PC와 키보드를 놓고 그 게임을 예, 거기에 맞게 최적화한다면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선수들은 그렇게 되면 PC 온라인 게임 아닌가요? 굳이 그거를 모바일을 통해서 PC에서 구현할 필요가 디바이스의 없는 거죠. 어떤 변화만 리그를 위한 네. 디바이스의 변화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저들이 하는데 뭐 그 안에서 공성전을 한다거나 할 때 다른 유저들은 다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하는데 몇몇의 그 어떤 유저들만 PC 쪽으로 하면 이게 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만 e스포츠 대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방송국에서 네. 그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합니다. 네. 지금 게임들이 그런 식으로 멀티플랫폼으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래픽 퀄리티 차이는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PC에 좀 최적화될 수 있게끔 네. 다시 한번 코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의 연동은 저는 그냥 PC 온라인 게임을 하는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움직이면서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게 모바일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지 그걸 또 연동해서 같이 하면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더 환경도 좋고. 그러니까요. 이거죠. 크고. 아, 마치 그 저희가 카카오톡을 할 때 PC 카카오. 네, PC 카카오톡을 하는 거랑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보드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죠. 손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궁금증을 좀 가져봤는데 예전에 그 플레이스테이션 1 기억나세요? 포켓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해서 네. 예, 조그만한 걸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는 네. 다시 또 부착해가지고 했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 네, 소니의 시도도 결국은 실패로 끝났어요. 네, 실패했습니다. 네, 디바이스는 그냥 하나로 통일을 해서 네. 예, 굳이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본체가 훨씬 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예, 그걸 가지고 나가서 그냥 집에서 그냥 즐기고 말지 그걸 가지고 나가서 또 즐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PC 온라인에서 이제 PC에서 이제 하는 게임을 가지고 e스포츠화를 만든 거를 모방을 해서 모바일 안에서 뭔가 그걸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는 장르들을 계속 꾸준하게 이제 파고들어서 그 안에서 좋은 게임을 만드는 게 훨씬 더 e스포츠화를 빨리 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채널 네. 그지들의 시선은 모바일 게임 e스포츠 활성화 될까? 되나? 예,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존의 게임보다는 다양하게 e스포츠화 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그지를 알고 싶다에 대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이 주제 같은 거 올려주셔도 되고요. 저희에게 응원글도 부탁드릴게요. 자, 함께 해주신 세 분 MC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